요즘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시대여서요. 여자애들 괜히 뽀뽀 잘못하면은 그 당장 어머니들 항의 들어오고 뭐 눈빛이 음흉하다 막 이래가지고 유치원도 못 다니고 막 이런 경우도 사실 실제로 있습니다. 그래서 스킨십이 요즘 좀 문제가 이렇게 좀 많이 돼서 성적인 거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. 사실 우리가 이제 만 5세 때까지는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성 동성의 개념이 아니고요. 만지면서 나좀 사랑해 주세요. 나좀 봐주세요 하는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성적인 걸로 자꾸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만 6세에서 12세 정도가 되면 그때 아마 키우신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까요? 어우, 변태 뭐 이런 얘기. 아, 애들이 그런 애들이 단어를 쓰는 그런 얘기를 거예요. 상당히 많이 합니다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약간 적대시하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시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너 여자지 나랑 안 너랑 안 놀아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. 그다음 13세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야 본격적으로 아,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.